아, 박준혁 형인데. 아, 너 내가 형인 거. 아, 내가 박준혁인 거 잊었니? 아, 해병대 거슬립니까? 아, 최고 최고 해병대. 어우, 잘 졌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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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립니다. 강현석 또 짐 쌉니다. 예. 왼손 뜯어. 어, 잠깐만. 아, 말씀드렸습니다. 초등 아니야? 아, 이분 왜 왔나요? 오늘 그냥 영철입니다. 영철, 만 52세. 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왔다. 네네. 예, 아, 지금 우통을 벗어 제끼고. 예, 어, 김동현 선수 들어왔습니다. 김동현입니다. 한국 UFC 1호 파이터. 예, 어, 멋있다. 김동현 선수 들어왔습니다. 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로니까. 예, 본인이 1위 같다. 맨 위에 앉으면 됩니다. 눈에다. 오, 더 올라갑니다. 예. 자, 야. 2등부터 7등까지. 여기서는 조금 에, 헷갈릴 수. 예, 그렇죠. 좀 겸손하게 어, 2위로 가느냐, 3, 4로 가느냐. 어, 그럴 김동현인가요? 어,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왕자리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김동현은 저 모습이거든요. 아, 지금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혼자서 1등을 생각하고 탑자리에 올라갑니다. 한 명만 나오는 거 아니죠? 아, 31명 나옵니다. 31명 나오는 거 맞죠? 예. 저 자리를 내가 앉을 테니 비켜라. 네. 그래서 뺏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왔다. 태권보이 이대훈입니다. 어, 도복 입으니까 멋있는데요. 네, 이대훈 선수 들어왔습니다. 어, 동현이 형.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오래. 어. 형 잘 지내셨죠? 어, 그러니까. 그 아래서 해결해, 그 아래서. 어쩌, 대훈아. 한번 앉아보면 안 돼요? 헤이, 헤이. 한번 앉아볼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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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컴온, 컴온. 컴온, 어, 거기서 해결해. 어, 헤이, 헤이. 저는 일단 여기 앉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상권 왔다, 이상권 왔다. 아, 이상권이 센데. 아, 말씀드린 것 또 나왔습니다. 아, 센 사람 또 나왔습니다. 아, 이장군입니다. 가바디 이장군입니다. 몸은 나다. 최강 피지컬 사나이 이장군입니다. 이장군 막아라. 알겠지? 예. 이장군 막아. 예. 동현이 형 왜 여기 앉아있죠? 아니, 근데 어, 자, 김동현 자는 척합니다, 이제. 어, 왜, 왜, 헤이, 헤이. 여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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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 헤이. 헤이, 컴온, 컴온.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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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컴온.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장, 아, 이게 장갑 끼고 있어가지고. 헤이, 컴온. 3위? 아, 3위. 아, 이 사람이 와. 들어왔어요. 내 이 사람 올 줄 알았어요. 김현우 왔습니다. 최강자입니다. 최강자. 아, 대한민국 레슬링의 전설입니다. 김현우 선수. 나타났다, 김현우. 이렇게 되면은 나타났다, 김현우. 김동현이 약간 후달릴 수 있는데. 어, 자는 척한다. 또 자는 척해요. 예. 우와. 어? 형 뺏어야죠, 뺏어야죠. 동현이 형 뺏어야죠. 뺏어야죠. 네. 네, 형 들어요, 잘 들어요. 나오라 그래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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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헤이, 헤이. 어, 김동현이 약간 쫄았어요 지금. 어, 남자답게. 어. 남자답게. 뭐, 헤이, 뭐. 뭘로 할까요? 헤이. 요즘에, 요즘에 유행하는 이걸로. 왜? 뭐, 이게. 헤이, 헤이. 알겠습니다, 연예인 씨가. 넘버 투, 넘버 투, 헤이. 넘버 투. 컴온. 오케이.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겠습니다. 아, 2위 자리로, 2위 자리로. 김동현이 안 비켜주네요. 아하, 네. 드디어 왔습니다. 아, 그가 왔습니다. 킹콩 왔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김동현의 가장 큰 다이버리 들어왔습니다. 한건규입니다. 럭비 한건규. 살아있는 럭비계의 레전드. 형, 저 옆으로 갈게요. 네, 저 옆으로. 왜 바꿔? 태훈이. 가진에서 자리를 바꾸고 있는 이대훈입니다. 자, 지금 한건규가 몸무게가 110kg이에요. 네, 그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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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 오게, 오게. 헤이, 헤이, 헤이. 같은 골키퍼. 같은 골키퍼. 오! 같은 골키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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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헤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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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이러면 한건규가 되려. 아, 한건규가. 한건규가 2위. 아, 근데 진짜 여기까지 빡세다. 야, 여기 좀 빡세. 빡센데? 오. 야, 드디어 왔습니다. 와. 나타났다. 드디어 왔습니다. 나타났다. 격투기. 오. 와. 야, 무슨. 아, 나 그거 쫄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야, 나가자, 나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 현역 파이터 들어왔습니다. 내 가슴이다.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격투기. 박준영, 그렇죠. 현역 파이터 22전 17승 5패. 아, 근데 현역 느낌이 딱 난다. 어, 확실히. 그가 왔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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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1층 통과, 2층 통과. 형, 끌어내립시다. 끌어내립시다. 아, 트래시 토크, 트래시 토크. 와. 전진합니다. 어. 아, 눈을 떴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뺏어, 안 뺏어. 안 뺏어, 안 뺏어. 안 뺏어요? 안 밀어내, 안 밀어내, 안 밀어내. 안 밀어내? 아, 왜 안 안 뺏어요? 아, 저 그래도.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네, 일로 오세요. 예, 네, 저기. 예, 네, 일로 오세요. 아, 내가 비켜주겠다? 아니, 저 그래도 현영 씨인데. 네, 네. 어. 양보합니까? 네. 아, 박준영에게 자리 양보합니다. 김동현, 박준영에게 자리 양보합니다. 동현 어디 가? 동현, 김동현 어디로 가나요? 아, 한건규한테 갑니다. 아니, 왜 나요? 아니, 나요. 헬로 오시죠. 헬로 오시죠. 헬로 오시죠, 여기. 헬로 오시죠, 여기. 아! 우리 팔 좋아했어요. 제가 팔을 좋아했어요. 팔 좋아해. 등번호 뭐야, 등번호? 8, 8. 8번. 8번이죠. 맞네, 8번. 오, 어, 그가 왔다. 오, 뭐야, 최고형이다. 황칠구입니다. 이거 오랜만이네. 보급형 손흥민. 야. 반가운 얼굴입니다. 보급형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오셨어요. 여보세요. 김동현 또 도발합니다. 김동현 또 도발합니다. 오, 어, 3층까지 갔어요. 예, 네. 거기 빈자리 없는데 지금 일단 갑니다. 여기? 아, 임남기 나와. 임남기 나와. 아, 동기끼리 지금. 얼마 났습니까? 제가 양보할게요, 네. 형. 자, 임남규가 아, 내려옵니다. 어, 형님. 아, 또 눈치를 뜨다 너무 저럽니다. 예. 예. 어? 김동현 자리 뺏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8번은 양보할게요. 김동현 움찔움찔합니다, 이제. 아, 동현이 왜 저 자리도 감지 덕지거든요, 지금. 예, 예. 밑에 밑에예요. 김동현. 어, 저 임남규에게도 움찔움찔. 아! 럭비계의 이단아 안드레 왔습니다. 안드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 원조 피지컬 강자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1호 럭비 귀화 선수입니다. 예, 키가 무려 196입니다. 어, 오늘 참가자 중에 최장신. 와, 안드레 세다. 아, 여기 또 밀어낼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갈라 할 것 같은데. 어, 준영이 형 여기가 좀 만만해. 우리가 좀 작아서 맞지. 어. 수영! 수영! 여기 아니야!
저기 민호 형 옆에 앉아. 처음에 안드레 우리 멸치 별명 만들어준 거잖아. 어, 또 내려가라고 내려가네. 내려가네요. 톱텐 가고 싶습니다. 네. 안드레가 6위로 자리를 잡았고요. 어, 김동현 선수는 안드레 선수가 위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보다 위에. 어쨌든 전 8번만 지키겠습니다. 원래 8번 하고 싶었어요. 예, 어, 원래. 강칠구 미친 거 알고 있죠? 강칠구 미칩니다 지금. 강칠구 미치예요? 강칠구가 지금. 예, 네. 아니. 조만간 내려갈 거예요, 강칠구. 예, 예. 예. 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승도 누가? 누가. 이관호 선수, 이관호 이겼어요. 왜고 왜고. 몸이 더 좋아졌다. 이관호, 이관호. 몸이 더 좋아졌어. 아, 지금 2층은 거의 다 찼거든요. 2층 다 찼어요. 아, 어, 좋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어, 좋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일단 우통 벗고 온 사람들은 좀 상위로 갑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할게요. 대훈이. 왜요? 야, 대훈이 절로 간다. 와, 대박이야. 봐봐, 형도 멸치잖아. 대훈이 형도 멸치잖아. 아, 여기요? 네. 야, 뭐야, 어떻게 주는 거야? 대훈아, 왜 이러나? 앉아라, 앉아라. 대훈아, 앉아. 대훈아, 왜? 어, 느껴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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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세요. 자, 이러면 1층으로 가나요? 빨리 와, 멸치 브라더스 빨리 와. 에, 여기가 나, 여기가 마음이 편해요, 형. 나 좀만 할게 내가. 아, 이경. 아, 그렇죠. 설마 저 자존심 저쪽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도 1층에서는 최상위. 아, 대훈이도 많이 내려갔다. 야, 지금 태권도 쪽이. 어, 말씀드린 대로. 야, 또 들어왔습니다. 태권도 또 나왔어요. 어, 뭐야? 아, 인디오도 190cm, 95kg. 발차기가 또 대단한 선수죠. 인교돈 선수가 왔습니다. 현역입니다. 체급이 달라요. 인교돈 선수네. 체급이 그래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텐데. 체급이 원래 엄청 높은 체급이라서. 대훈이, 대훈이 친구. 자, 이대훈 친구고요. 현재 이제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1등 노려야죠, 1등. 예. 그렇죠. 야, 전체를 봅니다. 예. 올라가요, 형. 올라가요. 아, 살이 많이 쪘네. 살이 많이 쪘어. 야,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어? 아, 살이 많이 쪘네. 살이 많이 쪘어. 야, 이렇게 이제 살이 많이 쪘어. 이것 봐. 대훈이 저렇게 된다니까. 대훈이 방금 앉았는데. 어허. 여기 앉겠나? 어. 올라가야지. 네 체력이 있는데. 어, 이제 독심을 일어납니다, 그냥. 태권도 레전드인데 친구도 자리를 비크라 그럽니다. 오, 누구야? 어, 뭐야? 어, 누구야? 야, 축구화 신고 왔어. 축구화 신고 왔다, 축구화. 축구화 신고. 오, 누구야? 아, 상욱이네. 어, 뭐야? 어, 우리 김상욱. 오, 김상욱 선수. 김상욱, 김상욱. 춘추야 찬다 상대 팀으로 나왔다. 어. 강철 FC 출신. 아니, 센데, 그러면? 그렇죠. 아, 김상욱이에요? 아, 김상욱이에요. 김상욱 선수 머리 길러네. 머리가 잘랐어. 아, 잘생기셨네요. 오, 아우, 야.
머리 길렀어, 머리 길렀어. 신발은 축구화 미끄러워 지금. 축구화라 미끄러. 와. 저희를 만났을 때 머리가 짧았는데. 머리 길이가 좀 이상하다. 올라가 내려왔다. 수혁이요. 수혁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박준영. 형님. 자, UMC 멤버들이거든요. 제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오! 오! 꽁태예요? 오, 나와라 이거예요? 진짜 때려. 아, 여기. 진짜 때려. 시합 때 진짜 때리고. 잘하겠습니다. 자. 오! 오! 큰일 나겠는데, 큰일 나는데. 오! 둘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예. 나이는 박준영이 형이거든요. 그렇죠. 박준영이 형인데. 너 내가 형인 거. 내가 박준영인 거 잊었니? 내가 박준영인 거 잊었니? 붙었습니다. 부장은 붙었어요. 김장훈 미련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싸울 수 없으니까 눈싸움을 한번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현 뭐해? 놀지 말고 가서 심판 봐줘요. 예. 저 어깨 풀고 어깨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승리를 정합니다. 무슨 무슨 사람 세 사람 모였지. 심판. 다시 한번. 두 팀을 타서 1위 자리에 심판 심판 심판. 잠깐 앉아 심판 심판. 잠깐 앉아 있는 거야 심판 심판. 자, 파이터들끼리 일단 눈싸움으로 준비. 눈싸움으로 시작. 자, 박준영은 91년생. 김상욱은 지금 93년생입니다. 자, 누가 눈물을 흘릴까? 자, 눈싸움. 자, 누가 깜빡하나요? 깜빡하면 집니다. 깜빡하면 집니다. 옆 파이터들, 예. 약 올리는 김상욱. 김상욱, 표정이 다양해요. 예. 노바람, 노바람. 저렇게 그냥 표정 다양하게 하다가 본인이. 깜빡했어요. 박준영이 졌습니다. 박준영이 깜빡했습니다. 사실 원수를 제가 받아들이고 이러면 1위 자리가 바뀌나요? 야, 준영이가 눈물이 많네. 준영아 왜 울어? 준영아 울지 말고 내려와. 자, 그럼 김상욱 1위로 들어가고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박준영이 또 누군가 찾아가야 됩니다. 자, 자리 찾아가는 오. 유한수. 유한수 옆에 가서. 유한수 너 나와. 당황해. 유한수 당황해합니다. 예. 밖에 옆에 안 들을 봐요. 다리를 툭툭 치면서. 예. 예. 파이터로 장갑 끼라고 지금. 예. 발로 툭툭 치죠 나가라고. 예. 가위바위보. 유한수. 그냥 갑니다. 유한수. 유한수. 유한수 내려갑니다. 유한수가 또 기웃거립니다. 예. 7구 쪽으로 가네. 7구. 7구. 강 7구. 마치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는데요. 강 7구. 예, 예. 눈에 띄었어요. 눈에 띄었어. 예, 딱히 반박하지 않습니다. 딱히 반박하지 않는 강 7구. 예. 자, 집 뺍니다. 집도. 스키 가져가라고. 스키 가져. 스키 가져가세요. 두 번 죽이네. 스키 니 거 아니냐. 예, 예. 드디어 강칠구하고 이대원하고 만났어요, 둘이. 옆자리에, 예. 오, 뭐야? 뭐야?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오! 오! 이분 교관인데, 교관. 최영재 씨예요. 최영재입니다. 총 들고 오시잖아, 총. 오. 부대 출신 최영재입니다. 707부대.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다. 훈훈한 미모에 대단한 피지컬이죠. 와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저분도 어떻게 이김? 와 시카리스마. 슥 멀리서 봅니다 역시. 제가 좋아. 누굴 향해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상욱이는 알잖아. 맞네, 상욱이를 알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상욱이가 저기 올라가 있는 게
놀랐습니다. 아하, 김상욱이 저기 올라가 있는 게 놀랍다. 자,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세요. 예, 출발하셔서. 자, 자리를 이제 일동안. 자, 너 나와 하시면 됩니다. 예. 야, 지금 비어있는 자리는 21번부터 비어있습니다. 아, 여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맨 아래 층은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올라갔고요. 예. 아, 거기도 쓱 봅니다. 전 저기. 어, 겸손하시다. 김동현. 지금은 왜 눈 피하고 있냐. 김동현. 김동현인데 해병대. 아. 제가 요 줄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좀 거슬리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아,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현수이 거슬렸네. 현수이가 거슬렸네. 자, 707이 해병대 쪽으로 갑니다. 자, 해병대와 707이 만납니다. 자, 아, 해병대 거슬립니까? 아, 707과 해병대. 어우, 잘 잤다. 아, 잤어? 흔쾌히. 아, 야, 야. 잤어? 네, 크게 반박하지 않고. 707이 해병대를 밀어냈습니다. 자, 김동현. 박재현도 순순히 일어납니다. 네네, 심재복. 거기는 아니지. 강현석 나가라. 나 들어 나가. 지금 엉망진창돼 가고 있어요. 네. 이제 밀리기 싫어가지고. 어? 어, 이 사람 누구지? 뭐야? 오! 와! 와! 오! 와! 와! 뭐야? 황충원이다. 황충원.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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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와. 어, 위로 가겠지. 알았어. 아, 종현이 형 나한테 올 것 같아. 어, 야, 여기 나 내 자리 좀 이제 위험하다.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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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죠? 이거 무슨 작전입니까? 31위를 나오라 그러면은. 아, 무슨 말이야? 아니, 얘는. 얘는 바로 상처받은 애예요. 저한테 왜 그래? 아, 진짜. 아, 저, 아니, 여기 왜 앉으시는데? 아, 저 아, 앉아있으면 네, 제가 아무래도. 가게에서 또 짐 쌉니다. 예. 야, 어디 가? 예. 강영석 1위 저 27위 얼떨결에 올라갔어. 저범하고 31위 31위가 너무 센데. 무조건 1위로 갈 줄 알았는데 왜 그 자리를 택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거치면서 아, 밑바닥부터 올라가겠다. 네, 네. 아하. 오, 와! 전에 부실 또 왔습니다. 아, 직진대 또 왔어요. 아, 이진봉입니다. 이진봉. 아, 와, 오늘 너무 세다. 707 특수임무단 에이스. 이분 전략가입니다. 아, 이진봉이 21위로 갑니다. 아, 이진봉 선수. 어, 자기 자리가 조금 민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앉다니. 예, 자진해서 지금 어, 자리가 가시방석인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 이분 누굽니까? 아니, 잠깐만. 이분 누굽니까? 오! 아, 오! 아니, 잠깐만. 아니, 코치님! 아, 요즘 누가 되세요? 아유, 커비케. 센터 본능이 센터 본능. 어느 어디 앉을까? 정대세 선수는 뭐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피지컬 좋거든요. 네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어, 어느...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오! 오! 일로리인가? 어,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앉으려고. 아! 아, 코치. 경규지, 경규지.
정규직! 정규직! 여기 이렇게 달라고? 의자가 있으면 여기 앉으려고 했는데. 에이, 정규가. 여기는 예, 뭐 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야, 이리로 내가 계단도 있잖아, 계단. 공격적이에요. 아, 예,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오늘 가장 변수가 심한. 아, 근데 피지컬은 좋죠.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자, 몇 위 자리를 노릴까요? 공격 본능이 있는 정대세. 등번호가 14번이니까 여기. 예. 등번호 14번. 등번호 14번. 13위 누구죠 지금? 13위 장정민인가요? 모른 척하고 있죠. 장정민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어요. 예, 장정민.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아, 장정민. 아,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뭐 예, 코치에 대한 예우가 있네요. 아, 예의가 장정민은 있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 볼까요? 예. 예. 아, 내려갑니다. 장정민 내려갑니다. 예, 예, 예. 예. 오래 있었다. 강칠구 나오랍니다. 강칠구 예, 반 포기했어요. 지금. 예, 예.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와서 거치장 들었게 예. 7등에서 21등까지 내려온 강칠구입니다. 아, 센 사람 너무 많다. 뭐야? 누구? 감독님. 레전드 감독님. 어? 감독님. 오! 우와. 레전드다. 아니야? 아, 이분 왜 왔나요? 목차에 찬다. 어쩌다 FC. 어쩌다 FC가 왔어요. 물기 멤버. 어쩌다 FC 영철입니다. 영철 만 52세. 성종이 아빠. 만 52세. 영 교수님. 나 체조 수업 들었는데 대학생 때.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일기에 균형 감각은 또 최고죠, 이분이. 그렇죠. 31위 가고 싶은데 예. 너무 세. 31위는 너무 세요, 지금. 너무 세. 황치원, 황치원이 너무 세. 아, 나를 위해 자리를 좀 비켜달라. 예. 예. 당신 이 자리가 아니다. 예, 맞아. 예, 연륜으로 자리를 뺐습니다. 예. 아, 특이합니다. 예. 지금 뭐 31위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예. 진짜. 지금 온 사람 중에는 최고령입니다. 그렇습니다. 52세 영웅철. 아, 교수님 아닙니까? 여교수. 예. 진짜 영웅철 씨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또 한 명 나옵니다. 또 한 명 나옵니다. 어쩌다 FC 또 나왔어요. 어쩌다 FC. 야, 메이저리그 김명현입니다. 와. 멋있다 자세. 법규 형님. 메이저리거. 자, 야. 월드 시리즈의 사나이. 핵잠수함. 아, 그렇죠, 핵잠수함. 예, 79년생 45세. 아, 그 옷이 저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거 옷? 애틀랜타 건데 저거. 맞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아, 애틀랜타에도 있었나요? 아니요. 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 집에 유니폼이 하나밖에 없어. 남은 게? 네. 아, 여전히 이상합니다. 예. 야, 김병현 선수는 어디에 앉을까요? 본인이 오늘 예상컨대 이 정도의 나는 피지컬이다. 예. 그 자리 찾아가면 됩니다. 예. 야, 너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이리. 아, 영철이 지금 30위를 권하고 있습니다. 야, 이리 와. 영철이 30위. 옆으로 와라. 예. 그건 아니지. 당신 집으로 가라. 당신은 집으로 가라. 예. 아, 그러면은 저쪽으로 앉을게요. 예. 자, 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24번 하겠습니다. 24번. 아, 24번. 야, 자리야, 넉넉하게. 아, 예. 넉넉하게 24번. 아. 자, 이제 이러면 두 명 남았고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어쩌다 FC 선수들이 들어오. 아! 지금 어쩌다 FC 선수들이 들어오. 아! 오! 세다. 말씀드린 순간. 오, 아니, 피지컬 좋으시잖아. 오, 피지컬 봐. 오! 오, 허벅지 아직. 양호 들어옵니다. 아! 빠져. 바다농성은 씨의 용병 출신. 네. 아하. 프로야구 최초로 2천 안타를 달성했던 전설의 홍성은입니다. 그걸 지금도 살아있죠. 네. 아, 몸 좋아요. 아, 비어있네요. 예, 네, 비어있어요. 네. 어, 22번을 입고 오셨네. 어? 아, 22번을 입고 오셨어. 일단 뭐, 저도 22번이네. 22번. 아, 그 자리가 남아있었네요. 예. 네. 일단은 은은하게 시작하네요, 오늘. 예. 네. 아, 한 명 남은 건가? 네, 한 명 남았습니다. 와.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한 명 남았습니다.
됩니다. 윙크보이. 그렇죠. 자, 이용대 배드민턴의 황제 이용 한 자리 남았거든요. 23미 자리가 남아있는데 자, 과연 그 자리에 그냥 앉을지. 그렇죠. 네. 아, 나 오늘 탑10 여리고 왔는데. 오. 오, 탑10. 어, 동영이 형 10번인데. 하셔도 되는데, 탑10. 자, 위층 한번 노려볼 만 하고요. 탑10, 컴온. 탑10, 컴온. 탑10, 컴온. 네? 탑10, 컴온. 형, 여기 가요. 위로 올라가요. 탑10, 컴온. 형, 여기 있을 그 자, 아, 서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 형, 차라리 여기래요. 차라리 여기래요. 일단 기다려봐. 여기, 여기 도전해야지. 일단 기다려봐. 예, 윙크보이가. 이대훈 끝까지 끌려나갑니다. 이대훈. 예? 야. 이대훈, 이대훈. 야, 일단 기다려봐. 그냥 가네요. 아, 이대훈이 거부했고. 자, 23번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만은.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앉아. 아, 아, 여긴 아니에요. 형님들 사이에는 아니에요, 제가. 아, 급이 다르다. 아, 거긴 아니다. 네? 아, 그래도 한 계단 올라가 봐야죠. 오. 아, 일단 올라갔어요. 아, 딱 보이네. 나 여기. 13위부터 나오자. 아, 15위로. 이준이. 아, 그냥 나 오케이. 막내를 끌어내요. 15위 자리에 이용대. 네, 15위로. 15위 이용대. 자, 이준이. 아, 얼굴 빨,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아이. 에이. 왜 이따. 불편하게. 자, 이거 뭐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툭툭 건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뭉쳐야 찬다 31명의 출전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했습니다. 자, 스포츠 전설들의 피지컬 대전. 과연 뭉찬 최고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몸. 맨 오브 더 매치에게는 천만 원의 금이 주어져. 천만 원입니다. 네. 상금이 있어? 네. 진짜 무조건 1등 해야 돼.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이면은. 목숨 걸어야죠, 이거. 예, 그리고 안정환 감독 특전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안정환 감독 특전이 뭐죠? 아, 지금 사실 제가 이번에 몸 30일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탑5에 드는 선수 중에 다시 한번 테스트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와! 대박! 와! 탑5 안에 들게 됐을 때 감독이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입단이 더 욕심나는데? 야, 피팅이겠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쵸. 다시 한번 보겠다. 예. 라는 거예요. 정대세 뭐죠?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봐요. 여봐요. 나는 대세 형이 제일 궁금했어. 탑5 안에 들으면 일단은 저희 코칭 스텝이 있거든요. 네. 오, 조원이하고 둘 중에 놓고 한번 제가 생각해볼게요. 거의! 야, 오늘 파격 제한 많이 나갑니다. 예.